어린이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도 한 주간 재미있는 시간 보냈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배우기에 앞서서 우선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복습부터 해봐요. 우리 주판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계산해봤었어요. 길이, 시간, 들이, 무게 등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어떻게 나눗셈을 하는지 우선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점점 큰 수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의 나눗셈, 그리고 네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의 나눗셈까지 이번 시간 나눗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누는 수는 한 자리, 묶기 세 자리가 되는 나눗셈이라면 아마 나누어지는 수가 점점 더 커지겠죠? 과연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지 우리 그림부터 준비해봤으니까 함께 보세요. 자, 나누는 수가 한 자리, 묶기 세 자리인 나눗셈이에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474, 그리고 나누는 수가 3이네요. 자, 이럴 때 나눗셈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했었죠? 나눗셈의 자릿수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나눗셈의 자릿수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 빼기 나누는 수를 하면 됐었죠? 3 빼기 1을 하면 되니까 자릿수는 두 자리.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는 자릿수의 바로 뒤에서부터 1의 자리에서부터 놓으라고 했었죠? 474를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었어요? 그래요. 몫을 놓는 자리를 정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나누는 수는 3이고 놓여진 첫 수는 4니까 나누는 수가 더 작네요. 이럴 때는 한 칸 건너 앞에 바로 이 자리, 세 번째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가 돼요. 자, 그렇다면 목 놓는 자리가 정해졌을 때 뒤에 두 수를 읽으라고 했네요. 4 안에 3은 몇 번이 들어갈까요? 그래요. 한 번 들어가죠. 1을 놓고 1 곱하기 3일, 3을 빼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 곱하기 3을 빼고 나니까 지금 몇이 남았죠? 174가 남았죠? 자, 이제는 174 남은 것에서부터 이제 또 앞수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1보다는 나누는 3이 더 크네요. 목을 놓을 자리는 바로 앞에 자리. 뒤에 두 수를 읽어볼게요. 1, 7이었죠. 17 안에 3이 몇 번? 다섯 번 들어가겠네요. 5, 3은 15를 빼주세요. 자, 지금 남아있는 수는 24. 24 안에 3은요? 여덟 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요. 8을 놓고 8과 3의 곱 24를 빼주고 나면 드디어 목이 나왔네요. 목은 바로 세 자리 숫자 158이 되었어요. 자, 나눗셈의 자릿수를 확인하고 목 놓을 자리를 확인하고 나누는 수가 작을 때는 목을 놓는 자리가 꼭 한 칸 건너 앞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뒤에 두 수, 그러니까 47이 아니라 0까지 포함해서 0, 4를 읽고 그 수 안에 나누는 수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몫을 구했었죠. 이런 방법으로 이 몫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조금 전 그림에서 봤던 문제 우리 주판에서 다시 해봐요. 자, 주판에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나누는 수가 3, 나누어지는 수가 474, 474 나누기 3. 자릿수는 두 번째 자리지만 그 뒤에 자리에서부터 474를 놓았죠. 자, 그리고 나누는 수와 주판에 놓여진 첫 수를 비교해 보세요. 나누는 수가 더 작죠. 그럴 때는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가 되고요. 자, 뒤에 두 수는 0, 4. 4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죠? 두 번은 안 들어가겠네요. 한 번. 1 곱하기 3은 3. 3을 빼주고요. 자, 이제는 1보다 나누는 수 3이 더 크기 때문에 몫을 놓는 자리는 바로 앞에 자리. 뒤에 두 수는 17이죠? 17 안에 3이 다섯 번 들어가겠네요. 5 곱하기 3은 15.
똑같이 아직도 나누어지는 수가 남아있으니까 자, 24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그래요. 8 곱하기 3이 2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전부 다 떨어졌으면 드디어 몫이 구해졌어요. 바로 이 문제의 답은 158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했던 이 방법, 이 순서대로 다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큰 숫자라 하더라도 다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눠 쓴 문제예요. 306 나누기 2를 구해볼게요. 자, 자릿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니까 자릿수는 두 번째 자리, 그 뒤에 나누어지는 수 306을 놓으세요. 나누는 수 2가 3보다 작죠. 그렇다면 몫을 놓는 자리는 한 칸 건너 앞에, 그리고 뒤에 두 수 3이죠. 30이 아니라 0, 3,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3에 2가 몇 번 들어가나요? 그래요, 한 번. 1 곱하기 2는 0, 2. 그리고 이번에는 10 안에 2가 몇 번? 다섯 번. 자, 이제는 0, 6. 목을 놓는 자리가 바로 여기니까 그 뒤에 수 0, 6 안에 2가 몇 번? 세 번. 0, 6을 빼고 나면 어때요? 이 문제의 답은 153이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50 나누기 6이에요. 자릿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바로 두 번째 자리니까 뒤에 750을 놓아주시고요. 또 나누는 수가 더 작죠? 목 놓는 자리는 한 칸 건너 앞에 자리. 뒤에 두 수, 7이죠? 0, 7. 7 안에 6은 한 번 들어가겠네요. 1 곱하기 6, 0, 6. 이번에 목을 놓는 자리는 바로 앞이 되겠죠? 자, 15 안에 6이 두 번 들어가요. 2, 6에 12.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 놓는 자리가 바로 앞에 자리가 되고 뒤에 두 수를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30이죠. 30 안에 6이 다섯 번. 5와 나누는 수 6을 곱해서 30을 빼주고 나면 나누어지는 수가 전부 다 없어졌어요. 몫이 나왔네요. 125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 첫 수와 나누는 수를 비교해서 나누는 수가 더 작았을 때는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몫이 세 자리, 100자리의 몫이 나와버렸는데 자, 그래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문제 잘 보세요. 306 나누기 2는 153이란 답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나눗셈과 곱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죠. 153 곱하기 2도 306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알 수 있겠죠. 자, 조금 전과 같은 나눗셈 문제 우리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봐요. 636 나누기 2. 그래요. 여기서부터 636을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6보다 나누는 수 2가 더 작기 때문에 목 놓는 자리는 한 칸 건너 앞에. 6 안에 2가 몇 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3 곱하기 2는 6. 자, 여전히 첫 수 3보다 나누는 수 2가 더 크죠? 한 칸 건너 앞에 바로 이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예요. 3 안에 2는 한 번 들어가겠네요. 1 곱하기 2는 0, 2. 자, 이번에는 나누는 수보다 이 주판에 놓여진 이 첫 수가 더 작기 때문에 몫은 바로 앞에 자리에 놓으면 되겠어요. 16 안에 2가 8번. 8, 2는 16. 이렇게 해서 답이 318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확인했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963 나누기 9. 3 빼기 1은 2. 두 번째 자리에서 바로 뒤에 자리에다가 963을 놓으세요.
자, 첫 수를 비교해 볼게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첫 수.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을 때도 한 칸 건너 앞에 자리에 목을 놓는다고 했었죠? 9 안에 9가 한 번 들어가겠네요. 그래요. 9를 빼주고. 자, 이번에는 6과 나누는 수 9를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는 나누는 수가 더 커요. 그렇다면 목을 놓는 자리는 바로 앞에 자리. 뒤에 두 수 읽어볼게요. 63. 63 안에 9가 그렇죠. 7, 9, 63. 자, 이 문제의 답은 107. 107이 되었네요. 자, 조금 전에는 이렇게 10의 자리에 몫이 없었어요. 바로 1의 자리로 몫이 넘어가는데 자, 이런 것만 주의 깊게 풀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큰 숫자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그림부터 볼게요. 자, 나누는 수가 한 자리이고 몫이 세 자리인 나눗셈인데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네요. 무려 네 자리 숫자예요. 7296 나누기 8은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릿수부터 4 빼기 1은 3. 3의 바로 뒤에 자리 여기서부터 나누어지는 수를 차례로 놓으세요. 7296을 놓았죠. 자, 목을 놓는 자리는 7이 8보다 작으니까 나누는 수가 더 크니까 바로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고요. 뒤에 두 수 읽어주세요. 72 안에 8이 몇 번? 그래요. 9번 들어가겠죠. 9, 8에 72를 빼주세요. 자, 이제는 남아있는 숫자가 9, 6. 그런데 두 수를 또 비교해보니까 이번엔 나누는 수가 더 작죠? 이럴 때는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라고 했고 뒤에 두 수 0, 9를 읽어주세요. 9 안에 8이 몇 번? 한 번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몫을 놓는 자리에 1을 놓고 1 곱하기 8. 8을 빼주시면 돼요. 0, 8하고 8을 빼주고. 이제 남아있는 수는 16이네요. 목을 놓는 자리는 바로 앞에 자리. 16 안에 8이 두 번 들어가니까 16을 빼주고 나면 답은 912가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전부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답을 구한 거예요. 조금 전 문제의 몫은 912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그림으로 봤던 것 역시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큰 주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해요. 자, 네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니까 이번에는 자리 수가 세 번째 자리예요. 그 뒤에다가 7296을 놓으세요. 자, 나누는 수가 7보다는 크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 자리. 그리고 뒤에 두 수는 72네요. 72 안에 8이 몇 번 들어가나요? 그래요. 9번. 목 9를 놓고 9와 나누는 수 8을 곱해서 72를 빼주세요. 자, 이번에는 9와 나누는 수 8을 비교해 봤더니 나누는 수가 더 작아요. 이럴 때는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고 뒤에 두 수 0, 9. 9 안에 8은 한 번. 1과 8을 곱한 8을 빼주시고요. 자, 이제는 16 안에 8이 몇 번 들어가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요. 두 번 들어가고 2, 8에 16을 빼고 나면 바로 912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네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도 뭐 나눗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첫 수를 비교해서 몫을 놓는 자리만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풀리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습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1268 나누기 2. 4 빼기 1은 3. 세 번째 자리 뒤에서 1268을 놓으세요. 바로 앞이 목 놓는 자리가 되겠죠? 12 안에 2가 6번. 6, 2, 12를 빼주고요. 자, 이제는 6과 나누는 수 2를 비교했더니
나누는 수가 더 작아요. 여기서 나누는 수를 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가 되고요. 자, 6 안에 2는 세 번 들어가겠죠. 3, 2는 0, 6. 자, 또 8 안에 2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목 놓는 자리는 여기니까 8 안에 2는 네 번. 4, 2는 0, 8까지 전부 다 빼고 나면 그래요. 634가 나왔네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볼게요. 4368 나누기 6. 자, 여기서부터 4368 나누기 6. 43 안에 6이 7번 들어가네요. 7, 6에 42. 자, 16 안에 6은 2번. 2, 6에 12. 그 다음에 48 안에 6이 8번. 8, 6에 48. 답이 금방 나왔죠? 728. 여러분도 728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나눗셈의 도사가 한번 되어볼까요? 연습 문제 두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점점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3780 나누기 5. 여기서부터 3780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목 놓는 자리는 바로 앞이죠. 나누는 수가 크니까. 37 안에 5가, 자, 5의 구구단을 외워보세요. 5, 8은 너무 크니까 7번 들어가겠네요. 7, 5는 35. 자, 28 안에 5는요, 역시 5번. 5, 5는 25. 자, 그리고 남아있는 수 30이죠. 30 안에 5가 6번. 6, 5는 30. 답은요? 몫은 756이 되었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6748 나누기 7이에요. 자, 자릿수는 세 번째 자리니까 그 뒤에다가 나누어지는 수 6748을 놓으시고요. 바로 앞에 자리 뒤에 두 수 67 안에 7이 무려 9번이 들어가네요. 9, 7에 63. 자, 그런 다음에 목 놓는 자리는 이제 바로 앞이 되죠. 44 안에 7이 몇 번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그래요. 6번 들어가겠어요. 6, 7에 42. 28 안에 7은 4번 들어가겠죠. 4, 7에 28까지 빼주고 나면 자, 몫이 나왔어요. 964. 우리 친구들도 똑같은 답이 나왔나요? 자, 잘했고요. 자, 이렇게 나눗셈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역시 덧셈이나 뺄셈, 곱셈 문제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덧셈 문제 준비해봤어요. 같이 풀어볼게요. 132부터 차례로 계산해보세요. 604도 더해주고 빼기 518 더하기 653 빼기 729 더셈 뺄셈은 이제는 정말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답은 142가 되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 894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894 빼기 289 더하기 650 빼기 175 더하기 347까지 1427이 나왔죠. 자, 우리 친구들 곱셈 문제도 잊어버린 건 아니죠? 우리 한번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78 곱하기 68이에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니까 자릿수는 네 번째 자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한번 구구단을 외워볼게요. 앞에서부터 6, 7에 4, 2, 6, 8에 4, 8. 자, 이렇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78 곱하기 8을 할 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니까 자릿수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8, 7에 50, 6, 8, 8에 64. 벌써 끝났어요. 답은 5,304가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숫자의 곱셈을 해볼게요. 97 곱하기 256.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작을 때는요, 256의 구구단을 외우지 말고 97의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더 쉬워요. 자릿수부터 확인하고요. 다섯 번째 자리, 그리고 더 작은 수인 97의 앞에서부터 구구단을 외워볼게요. 9단, 9, 2는 1, 8. 9, 5, 45. 9, 6에 54. 자, 이번에는 7 곱하기 256을 해야 되겠죠? 자릿수는 다시 1000단위. 여기에다가 손을 짚고 7, 2는 14. 7, 5, 35. 마지막으로 7, 6에 40. 2까지. 정답은 24,832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주판으로 너무 잘해왔고요. 자, 이제는 암산 연습도 해야 되겠죠? 암산이 정말 여러분의 실력을 늘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선생님과 함께 문제 보이는 거 잘 보고서 한번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요. 자, 5부터 5, 80. 빼기 21 더하기 7 빼기 60. 자, 머릿속 주판에 1의 자리와 10의 자리만 잘 구분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였죠? 여러분 머릿속에 답은 몇이 만들어졌나요? 그래요, 11. 11인 친구들은 잘 따라왔어요. 자, 두 번째 암산 문제 볼게요. 자, 6, 30. 빼기 4 더하기 92 빼기 50까지 하고 나면, 자, 선생님 머릿속에는 74가 답인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74가 만들어졌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곱셈도 암산 문제로 연습해 볼게요. 675 곱하기 8. 자릿수는 1000자리, 네 번째 자리에 손을 짚어야 되겠죠? 자, 8단에 9구단 외우고요. 8, 6에 4, 8. 8, 7에 5, 6. 8, 5는 4, 0까지. 자, 혹시 이 문제의 답을 아는 친구? 5,400. 5, 4, 0, 0이 나온 것 혹시 알 수 있어요? 540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8, 5는 40을 더하면서 5, 4, 0, 0이라는 답이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곱셈 문제 해볼게요. 이번에는 765 곱하기 7. 자, 천자리에 손을 짚고 7, 7에 49, 7, 6에 42, 7, 5는 3, 5까지. 네 자리의 숫자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나요? 5,355. 여러분도 이 답이 나왔나요? 잘했고요. 자, 이번에는 나눗셈 문제도 암산으로 풀어볼게요. 42 나누기 3. 자릿수는 첫 번째 자리 그 뒤에다가 42를 놓고요. 자, 4와 나누는 수 3을 비교해 봤더니 나누는 수가 작죠? 그러면 한 칸 건너 앞 10의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고 뒤에 두 수 0, 4. 4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나요? 한 번 들어가죠. 1 곱하기 3, 0, 3을 빼주고 지금 12가 남았어요. 12 안에 3은 4번 들어가겠죠. 4, 3은
2까지 빼주고 나니까 답은 14가 되었죠. 자, 나눗셈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195 나누기 5. 자, 자릿수는 두 자리인데 그 뒤에 1의 자리에서부터 195를 놓고요. 이번에는 나누는 수가 더 크니까 목 놓는 자리는 바로 앞에 10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19 안에 5가 3번 들어가죠. 3, 5는 15. 45 안에 5는요. 9번 들어가네요. 9, 5, 45. 조금 전에 3, 마지막에 1의 자리에 9가 만들어졌으니까 답은 39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호사남산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 역시 이번 시간에도 잘 따라왔고요. 자, 나누는 수가 한 자리지만 몫이 세 자리인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정리해봤어요. 자, 항상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이 두 수를 비교해서 목 놓는 자리를 정하고 목 놓는 자리 정해지면 바로 뒤에 두 수를 읽고 나누는 수가 몇 번 들어갈지 생각하고 목 놓고 나누는 수와의 곱을 나누어지는 수에서 빼는 거. 자, 이런 순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한다면 자동적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요. 자, 계속 한 자릿수로 나누는 나눗셈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두 자릿수로 나누는 나눗셈에 도전해 볼 거예요. 자, 더 어려울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은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울지 모두 기대해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안녕!